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노원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을 비롯해 민선 8기 6대 과제 수행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선 오승록 노원구청장. 앞으로 노원의 100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6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UAM 등 스마트 도시 구현과 역세권 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 등 달라질 노원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건축은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물 나오고 지하에 주차장 없고 이거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노원이 굉장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원대 역세권 개발과 창동 차량기지 개발도 언급했습니다.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창동 차량기지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은 현재 국내외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병원이라든가 바이오 기업 연구소들을 노원구로 유치하게 활동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도 만나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접촉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노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화, 힐링 도시 조성 또한 계속됩니다. 댄싱 노원 등 다양한 축제를 계속 개최하고, 수락산 자연휴양림, 불암산 폭포공원과 음악 분수 등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7m 높이에 여기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짓는데요.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6월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와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신년회는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원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